치아 건강은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하죠.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고 잇몸이 약해져 음식을 제대로 씹는데 어려움이 커지는데요. 국내 연구진이 실제 사람처럼 음식물을 씹는 로봇을 이용해 이가 약한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식재료를 선보였습니다.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위와 아래, 왼쪽과 오른쪽으로 마치 사람처럼 음식물을 씹는 로봇입니다. 실제 사람이 음식을 씹을 때 턱관절의 움직임을 그대로 모사해 만들었습니다. 입 안쪽에 혀를 만들어 넣거나 호스와 연결해 타액이 흘러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해 음식을 씹는 데 들어가는 힘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. 일반적인 이 저장능을 측정하는 장비들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10만을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, 대부분이. 노인들의 상태를 반영한 그 저장능을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를,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. 로봇이 측정한 데이터는 음식을 씹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부드러운 식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. 고기나 채소 조직을 연하게 만들 수 있는 효소를 실제 음식에 침투시킨 뒤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를 확인합니다. 당근이나 연근과 같은 단단한 채소부터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까지 20여 가지의 식품에 대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. 식품들의 부드러움 정도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식품의 외형과 기호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좀더잘 씹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식물성이나 동물성 소재들은 기존의 그 텍스처 강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거의 10% 미만으로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. 65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음식을 씹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은 절반에 이릅니다.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전체 20%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기술은 노인 식품이라는 새 시장 형성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.